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의 대명사는 우리나라 산하 아니겠습니까? 그 산하에 물안개도 피어나고 물 건너편엔 꽃과 단풍이 차례로 물들고 아름다움에 취하다 보면 찌안개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바로 그게 노지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수상자들을 끌고 저 골짜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시는 그날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곳은 충남 서천의 한 저수지입니다. 물이 맑고 붕어 채고가 높고 힘이 좋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오랜만에 기상정보도 전해드립니다. 10월 17일 11시 현재 충남 서천 화창하고요. 기온은 18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난로를 켜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북서풍이 초속 2m로 불고 가끔 돌풍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압은 1020헥토파스칼, 고기압입니다. 붕어들의 기상 조건은 좋은 편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밤낚시 준비를 합니다. 밤낚시. 여기는 물이 맑아서 밤낚시 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간, 11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까지가 피딩 타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케미를 꼽아서 미끼를 넣어놓고요. 조금 쉬었다가 밤에 한밤중에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그 한밤중에 낚시하는 거는 저거는 안 맞는데 그 시간에 제가 자는 시간이거든요. 자는 시간에 낚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일의 여유는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날라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좋아. 좋아요. 다 넣습니다. 기다렸다가 기가 올라오면 채면 됩니다. 되게 무겁네. 왜 이렇게 툭 떨어지지? 자, 이제 밤낚시로 들어갑니다. 아마 밤 늦은 시간에 입질이 올 것 같습니다. 정보도 그러하고요. 워낙에 물이 맑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붕어들이 아마 이쪽 떼짱이나 버드나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자, 저도 저녁을 먹고 좀 쉬었다가 밤 10시 이후부터 한 바짝 쪼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새벽 1시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자,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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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었습니다. 근데 씨알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어구야. 야야야. 와, 이렇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와. 야.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씨알이 좀 아쉽습니다. 빵은 좋은데. 어우, 빵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와, 빵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와, 보이십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빵이 예술입니다. 예쁜 붕어. 사이즈가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빵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딱 허리급. 와, 빵이 한 35 정도 됩니다. 와, 근데 뭐 빵은 빨래판입니다. 빨래판. 아, 좋습니다. 첫수 반갑다 붕어야.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야야야야. 아, 크로징 할 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 여기 수달이 물이 깨끗해가지고 수달이 많이 산답니다. 수달이 녀석 가만 내비둘지. 한번 더 해라. 좋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그 대비책으로 물을 뺀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물을 한 30cm씩 뺐습니다. 씨가 다 올라와 있네요. 가을비와 지감독하고는 올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렸고요. 그 비 때문에 아마 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기 저수지 물을 많이 뺐습니다. 지가 자고 일어났더니 뭐 한 한자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몸통이 다 보이고 동동동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날씨가 좀 도저히 진행이 힘들 것 같고요. 분량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루 낚시에 붕어 한 마리. 저나 여러분이나 둘 다 만족 못할 것 같고 부득이하게 여기서 중간 크로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요. 다른 데로 옮겨서 요 근처로 옮겨서 한두 마리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급 붕어지만, 어우, 최고가 빵이라고 그러죠, 빵. 최고가 상당합니다. 어딨냐, 또 없는 거 아니겠지? 자, 이 녀석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자. 어우, 오야, 야, 야! 아, 또 갔네요. 아유, 참. 야, 옮기겠습니다.
역광무랑개라. 멋진 폭발입니다. 아, 참 이런 영상만 봐도 참. 그러나 붕어가 없으면 안 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붕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녀석이 있어야 됩니다. 어짜 이런 녀석이 있어야 조회수가 한 10만, 20만 이렇게 나옵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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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런 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뜰채 필요 없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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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이번 출전은 정말 꽝입니다. 그래도 많이 시청해 주실 거죠? 아, 월척은 되는데 뜰채를 쓸 걸. 그 자리에서만 올라오네. 오! 오! 오, 야. 이건 시알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와. 아하야. 들어갔습니다. 씨알이 씨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붕어는 예쁩니다, 여러분. 자, 붕어는 예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아이고야. 지올림 환상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환상입니다.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아, 허리급 이상 아니면 계측 안 합니다. 지금 29에서 30 정도 됩니다. 씨알은 아닙니다. 그냥 떼굴떼굴한가 나옵니다. 아, 자, 어여여, 떼굴떼굴한 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토종붕어는 참 예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씨알이 좀 아쉬운데 힘은 세네. 자. 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오자가 나올 것 같은데 뜰채를 바람에 날려보내서, 벌써 뜰채를 바람에 날린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 그렇게 간수를 잘하는데도, 붙잡아 맸는데도 날아가 버리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야, 이번 출처는 정말 마의 출처다. 마의 출처. 와,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아, 이게 뭐야? 날라오네, 날라와. 참, 이거는 뜰채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날라오네, 날라와. 아이고. 아, 이 녀석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뜰채가 없어도 되는. 즉시 방생 사이즈, 즉방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가라. 예. 에이, 너는 상대 안 헬랜다. 이것도 씨알이 자라. 뭐야. 아, 또 떼굴떼굴한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 자, 떼굴떼굴한 붕어 하나 올라왔네요. 붕어 예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 녀석들이 뜰채가 없는 거 알고. 떼굴떼굴 잔챙이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산으로 반달이 지그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이 저수지에 월광을 지그시 뿌리네요.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이 아홉 개의 찌부리 스물스물 올라오면 됩니다. 오, 와, 목줄이 터졌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올라왔는데.
구독, 좋아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크로징이고요. 아, 오늘은 좀 조금 크로징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 단편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있죠. 어느 인력거꾼의 어느 날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을 그렸던 건데, 근데 저는 이번 출조에는 운수 나쁜 날이라기보다도 정말 마가 낀 출조였습니다. 아, 정말 이런 날이 없다라는 정도로, 뭐 이런 일이 있지, 평생 정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물난리에서도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충남 서천으로 출조를 했습니다. 어느 저수지에 갔다가 하루 낚시를 하고 뭐 허리급 붕어를 한 마리 낚고, 또 역시 또 카메라 켜기 전에 그거보다 약간 큰 사이즈를 한 마리 낚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물을 엄청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소를 옮기다가 이 옆에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제 아끼는 트라이포드가 바람에 쓰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촬영을 못해서 그 길로 그 지곡낚시터 제가 있는 향부연구소로 가가지고 다시 트라이포드를 가져다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물이 한 50cm가 빠졌습니다. 이게 또 웬일이냐 싶어서 그거를 다시 걷어서 그 이웃에 있는 저수지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법 CR보다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참 이 낚시를 하면서 두 저수지를 경험하면서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CR을 한 마리가 나오더라도 덩어리가 나오는 거, 아니면 마리수가 나오는 거,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여기 왔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그 전 저수지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은 철수하는데 적에 빠졌습니다. 물 바깥에서 그 거치를 해놓는, 휴대폰 거치하는 그 거치대가 또 물속에 빠져서, 또 카메라샵에서 전화해서 부랴부랴 현지로 택배를 보내게 해서 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제 또 빠졌습니다. 아, 참. 그래서, 요즘에는 밤 씬이라도 제가 풀샷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풀샷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참, 지금 제법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은 저는 낚싯대 40대까지 썼고요. 40대에서부터 34대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채비는 수유를 썼고요. 바늘은 거꾸리 바늘. 그리고 찌는 잘 날아간다 딤플, 멋지게 올라온다 딤플, 보강 딤플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침 낚시를 하다가 접다 보니까 이 절번이 이 부분에서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요. 좀 미미가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을 미미라고 하는데, 미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내리친다, 고무줄로 해가지고 튕겨서 한다, 아니면 빼가지고 절번을 빼서 좀 딱딱한 곳에다 이제 두드린다. 저는 지금까지 뭐 딱딱한 곳에다가 이렇게 내리치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가 카본이 좀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요거. 자, 여러분. WD-40 잘 아시죠? 요 날째. 요 WD-40 78mm 아주 작은 겁니다. 요거 한 시중에서 2-3천 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2-3천 원에. 요거 하나만 가지면 아마 평생 쓸 겁니다. 요거를 살짝, 여기 살짝만 탁, 탁 뿌려놓고, 요렇게 뿌려놓고, 살짝만, 아주 살짝 뿌려놓고 한 1분 동안만 이렇게 있습니다. 1분 동안만 있다가요. 요거 78mm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주시면 아마 평생 쓰고도 남을 겁니다. 낚시가방
작은 윗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이제 충분합니다. 여기 다시 빼가지고 넣고. 자, 이제 여기를 닦아주고요. 한번 닦아주고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을게요. 아, 들어갑니다. 자, 낚싯대가 안 들어갈 때는 방청윤활제인가요? WD-40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 녀석들을 다시 역시 얘네들 고향으로 다시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아, 잠시 유치장에 가둬놨다가, 어우, 소리 들리십니까? 마리수는 엄청 잡았습니다. 얘들아, 인사 한번 하고, 대표로 누가? 아, 자, 대표로 제가, 요 녀석은 한 월척 정도는 됩니다. 대표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잘 가라. 자, 나머지 너희들도 가거라. 아이고.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10여수? 10여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강!